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. 오늘은 사다리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. 사다리, 정초로. 아버지는 늘 처진 어깨로 미안하다고 하십니다. 배운 게 없었다고, 가진 게 없었다고. 그래서 줄게 없다고 하십니다. 하지만 저는 이미 당신에게서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. 그것은 당신의 그 마음입니다. 네. 사다리라는 시를 쓰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사회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고 할수 있습니다. 황금 사다리라는 말이 많이 유행을 했죠. 그리고 뭐 사다리라는 용어도 있지만 뭐 흙수저라는 말도 있고. 저도 어떻게 봤을 때는 뭐죠? 뭐 아버지가 저에게 뭐 어떤 물질적으로는 사실 준건 없다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많은 걸 주셨습니다. 그것을 저는 시에서 마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그 마음은 또 뭘까요? 사랑이겠죠. 사람이라는 것은,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? 행복이라는 건 결국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조라고 마음이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이 정해져 있는지 아닐까요? 그래서 사다리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모든 인생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. 오늘은 사다리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